네,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게임 하나포스 센게임 배 MBC 게임 스타리그 승자조 8강전 경기 2부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 두 경기가 있었죠. 최연성 선수와 강민 선수, 이병민 선수와 심선영 선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최연성 선수가 승자조 4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강민 선수는 한승엽 선수와 경기를 펼치게 되면서 패자조 가게 됐습니다. 이병민 선수는 심선영 선수를 꺾고 승자조에서 최연성 선수를 맞붙게 됐고요. 패자조로 심선영 선수가 내려가면서 김현진 선수와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남은 승자조 8강의 두 경기가 되겠는데요. 먼저 오늘 세 번째 경기를 펼쳐야겠죠.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그두 주인공입니다. 홍진호 선수 정말 뭐 이제는 뭐 말이 아닌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특히나 이 김정민 선수와 MBC 게임 3대 전적이 7승 2패로 홍진호 선수가 대단히 많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민 선수에 대한 자신감은 홍진호 선수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맞서는 김정민 선수도 아울러서 만나보죠. 김정민 선수 화요일 날그 팀리그에서 2승 딱 잡아내면서 바로 그 경기를 보신 그 시청자분들께서 김정민 선수 이제는 완벽하게 부활한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신 정도였거든요. 네. 특히나 이 홍진호 선수와 MBC 게임에서의 3대 전적은 밀리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서는 김정민 선수가 조금 더 자신이 있다 그런 그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김정민 선수 과연 굿타임, 해버 굿타임을 할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두 선수가 맞붙을 전장은 엔터 더 드래곤 2004고요. 만나보시죠. 예, 이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예전에 홍진호 선수는 임요환 선수의 그 자신의 입구 쪽 벙커링, 예, 그 예전에는 뭐 엔터 더 드래곤 2004가 아니라 그냥 엔터 더 드래곤이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벙커링을 당해서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가 최근에 맞붙었던 것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로스트 템플 12시 2시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김정민 선수는 홍진호 선수에게 패배를 했었고, 네. 이 엔터 더 드래곤 2004는 아무래도 그 엔터 더 드래곤 9 버전에 비해서 러쉬 거리가 좀 짧아진 그런 감이 있고, 또 센터 쪽에서의 그만큼 또 짧아진 만큼 센터 쪽에서의 교전이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고, 또 소규모의 병력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소규모의 병력전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이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는 첫 주에 조용호 선수를, 둘째 주였군요. 둘째 주에 조용호 선수를 꺾고 지금 승자조에 올라와 있고요. 김정민 선수는 최인규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서 지금 데토네이션에서요. 승리를 거둬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홍진호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용호 선수와 최인규 선수의 경기에서 방금 보시다시피 조용호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됐고요. 자,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경기가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안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MBC 게임 스타리그,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서 찍어주신 동영상이나 스틸 사진을 받고 있죠. 사진은 약 70컷 분량 정도, 그리고 동영상은 20분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은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직접 현장에 오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스태프에게 건네주시면은 저희가 잘된 작품을 선정을 해서 편집할 수 필요 없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된 작품, 일정한 주제가 있는 그런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통해 내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원하는 프로게이머의 사인을 동봉해서 프로게이머 다이어리에 동봉해서 이렇게 다시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좀 있는 게 사진을 마구 찍어대셔가지고 선수들이 경기할 때 조금 이제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래시는 안 터트려도 잘 나오거든요. 예, 원래 그냥 플래시 터트리면 눈도 자꾸 잘못하면 빨갛게 나오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래시 터트리지 마시고, 네. 예, 그냥 이렇게 찍어서 주시면은, 선수도 좋고, 저희도 좋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는 얼마나 나왔나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제가 좀 시선으로 해봤습니다. 자, 거부할 수 없는 짜릿한 한판 승부, 센게임, 센게임 배미씨 게임 스타리고, 오늘 세 번째 경기입니다.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경기를 함께 하시죠. 자, 지난 통화 중, 예, 오드런 스포니프를 한다고 미리 말을 해줬을 리가 없고요. 어때요? 자, 홍진호 선수 인터뷰요. 자, 방송을 말하는 역시 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화로 중계해 주시는 분인가요? 네, 뭐. 아,
폭풍지구 해제, 폭풍지구 대신 마린피구가 내려졌다. 라는 김정민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응원 선수가 맞아 떨어지게 될 것인지를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터드래곤 2004로 갑니다. 땡땡배 미땜 4리그 승자전 8강전 오늘 네 번째 경기 먼저 11시 쪽에 김정민 선수의 진영 그리고 5시 쪽에 홍진호 선수의 진영이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각각 하겠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2001년 말까지는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 대회에서 두 선수가 만나서 서로 간에 이기고 지고 했습니다만은 2002년 이후로는 홍진호 선수가 김정민 선수에게 대단히 많이 이긴 편입니다. 예, 2002년 이후에 3개 방송사 AM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홍진호 선수가 7승, 김정민 선수가 1승입니다. 7승과 1승. 예. 큰 차이네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 경기를 앞두고서는 홍진호 선수보다 김정민 선수가 더 자신감을 표현을 했거든요. 최근 경기 때문에요. 예. 최근 경기 뭐 성적도 좋은 데다가 그만큼 자신이 자신감을 되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 밸런싱 테란과 더그는 2대2로 같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볼만하다. 네. 아까 김동준 해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하는 사람이 이긴다. 네. 그렇죠. 데토네이션에서는 이미 그 테란 대 프로토스 2대2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가 테란이 1승을 이제는 더 앞서가게 됐고 바로 이 경기를 통해서 테란이 과연 앞서 나갈지 전적상으로요. 예, 저그가 좀 앞서 나갈지 결론이 나게 되겠네요. 뭐 잠깐 나왔습니다만 경기에서 진 선수가 조용호 선수와 다시 맞붙게 됩니다. 네. 홍진호 선수와 조용호 선수가 유복 2004에서 처음 경기를 했었죠. 네. 과연 조용호 선수와 맞대응될 선수, 김정민 선수가 될 것인지 홍진호 선수가 될 것인지. 그리고 둘, 김정민 선수 방해하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안다네요. 그러니 둘이 나와서 지금 만한 멀티지역의 해처리를 짓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자, 계속 그런 또 따라갑니다. 정말 치열해요. 자, 일단 해체가 약간은 먼 쪽에 지어졌습니다. 예. 아, 그래도 홍진호 선수 썩 기분은 좋지 않겠네요. 저 정도 거리라면 자원 채취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죠?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예. 예. 특히 미네랄 쪽, 예, 그 왼쪽 대각선 네. 쪽은 아무래도 좀 최대한 붙여지는 것보다는 미네랄 쪽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김정민 선수 네. 뭐 초반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네요. 홍진호 선수는 그냥 좀 여유를 갖고 드론 둘로 SCV HP를 뭐 5 이하까지 깎아낼 때까지 그냥 뭐 해처리 지을 생각 안 하고 SCV만 좀 살아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그런 네.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꽤 있는데 홍진호 선수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어떠한 전력을 준비해놨다면 그것을 그 시전하기에는 네. 빠른 해처리 완성 타이밍은 필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초반부터 역시 두 선수의 이름값답게 승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아카데미 선택 엄청 빠릅니다. 아카데미 네. 자, 홍진호 선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네. 홍진호 선수도 지금 스페셜이 상태에서 급하게 레어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리 상태에서 아까처럼 이병민 선수와 신도명 선수의 경기에서처럼 빠른 아카데미 이후에 테란이 사거리업까지 좋은 타이밍에 해낸다면은 예, 앞쪽에 상승 콜로니가 건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뭐 본진이나 앞마당 쪽이나 바로 뚫으려고 시도를 할 만한 가능성도 없거든요. 네. 네. 그 타이밍을 조심하면서 그 타이밍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레어를 빨리 올린 겁니다. 게다가 지금 예, 개나면 잠깐 그 비쳤습니다만은 저글링의 그 스피드 업그레이드까지 누른 그런 모습이었죠. 밑으로 하지 못합니다. 네.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김정민 네. 선수 아카데미에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루나 센센과는 조금 달리 방어할 구역이 이 엔터 더 드래곤 2004에서는 두 구역 아니겠습니까? 루나 센게임은 앞마당과 본진이 일자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마당만 방어를 하면 본진까지는 예, 입성하는 일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은 이 엔터 더 드래곤 2004는 앞마당과 가스 확산 기지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글링의 스피드업을 통해서
테랄의 진출을 막지 못한다면은 이거 타이밍 좋게 앞마당이나 본진 쪽에 타격을 입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지금 저글링 스피드업까지 한 것 같습니다. 홍준호 선수요. 네. 각자의 저글링 유지한 거 보여줬죠. 맞아요. 예. 김정민 선수. 이렇게 되면 김정민 선수는 예. 지금 타이밍보다는 그렇죠. 후속 타이업에 둘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업의 팀 현재는 둘, 메딕 둘. 네. 홍진호 선수의 저글링은 이동 시작. 히드라리 스크댄. 홍진호 선수의 저그 의도 닿지 않은 저그는 좀 테란에게 약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저그 의도 닿지 않은 베테랑서 좋은 성적 승률 61%를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상당한 초반 저글링 운영 능력에 있습니다. 자, 파이어배 조합 6입니다. 내려가 있는 파이어배 넷, 승률 6%에 둘. 이거는 안 간 게 낫죠. 김정민 선수의 아유니병님을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타수의 파이어맨 운영하면서 초반에 저글링을 많이 뽑는 홍진호 선수의 그 전략 운영에 완벽하게 대처를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상대가 완벽하게 대처를 하고 이 타이밍까지 이 타이밍에 여기까지 밀어붙여 왔다는 얘기는 홍진호 선수에게도 대단한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히드라 두 네. 마리 지키고 있는데요. 저병세 진짜 기가 막히게 에그 하나 깨. 에그는 에그 하나. 그런데 야 이거 에그 하나 깨. 파이어맨이 미라클에서 구워주고 있다. 아, 금방이죠 이거. 네, 홍진호 선수의 진영적으로 김정민 선수가 파이어맨 하나가 또 지역에서 자리를 너무 잘 잡고 이 애그도 어떤 또 깨는 구워주죠. 예. 아, 들어옵니다. 아 이거 자,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예. 이거 여기서는 김정민 선수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득을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또 남아있습니다. 예, 저 병력들 무리하지 않고 병력 유지만 해주면서 다시 뒤로 빠져나가도 김정민 선수는 지금 홍진호 선수에게 상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상품 돌, 러커 돌. 안정적으로 이 정도까지 빠져나왔으면 이제 뭐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격 루트를 다시 또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김정민 선수. 네. 김정민 선수가 만약에 과감하게 본진 지역으로 들어가서 파이어맨 넷이니까 뭐 저그닝 어느 정도 숫자 있는 거 그냥 무시해도 되고 확실히 드론 타격을 좀 입히던지 아니면 건물을 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으면 홍진호 선수의 그 경력과 지금 성큼 콜로니 방어 라인에 어떤 식으로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김정민 선수의 선택이 참 좋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60점을 자제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사포트. 많이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해턴이 들리고 있는 홍진호 선수 이쪽에 러스 불 대기 중. 셋. 자, 홍진호 선수 저글링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위쪽으로요. 소수 역시 예.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고 있는 김정민 선수, 홍진호 선수 4-6세. 네. 홍진호 선수의 본진 저렇게 앞에서 파이어맨 다수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 저글링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글링을 쓸모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자신은 테크트리 올리고 있으면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인데. 야, 파이어맨 네. 너무 많네요 또. 머리 매디까지 저렇게 갖춰졌으면 이거는 앞마당 멀티 지역은 뚫어버려도 되겠습니다. 저 러커들이 방어 라인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면요. 자, 그렇다면 홍진호 선수는 어떻게 자신의 소리통을 수용할 것인지가 기대가 됩니다. 이거 나비우던데요. 예. 김정민 선수 나갔었죠. 예, 러커가 두기가 지금 뒤쪽으로 나갔었는데 네네. 예, 얼른 복귀해서 지금 해프리를 걸어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한 근데 그냥 예 흘려버립니다. 본지 멀티 쪽에 지었던 저 해철이 그냥 파괴되는 수도 있어요. 네, 자 스캔의 마나가 지금 자 뒤쪽에서까지 러커 양쪽으로 스캔 에너지 체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김정민 선수 이거 만약에 병력 허무하게 다 잡아먹히면 해철이 깨져도 손해입니다. 자, 그런가요? 김정민 선수 과연 이끌어내기 1등 매직만 사용하고 다 가십니다. 진짜 운영 좋네요. 홍진호 선수 여기에서의
러커가 뒤쪽에 빠져나갔다가 다시 본진 해처리 쪽으로, 그러니까 센터 해처리, 멀티 해처리 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방어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김정민 선수는 러커 한 기 정도만 뒤쪽에서 덤벼드는 줄 알고 거기에다 스캔 사용하면서 그 러커 잡아내고 그 다음에 성공콜로니만 상대하려고 달려들었거든요. 근데? 예, 바깥쪽에 나가 있었던 러커 두 기가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그렇죠. 방어에 가담하고 본진 입구 쪽에 있었던 러커 두 기가 다시 그 예, 뒤쪽에서 상대를 완전히 땀을 싸듯이 공격을 하니까 스캔이 없었던 이 김정민 선수는 확실히 좀 난감한 상황에 아까 빠졌었거든요. 약간 바뀌었어요. 그 선수에서 손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이제 다수의 러퍼를 보유하는 플레이보다는 뮤탈리스크로의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게 아까부터 보였었거든요. 네. 이 뮤탈리스크에게 만약에 또 정신일과 SCB 견제 당하고 자원 채취도 약간 방해받고 흘린 머린 뭐 커트 당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 조금만 더 끌리면 홍진호 선수는 어쨌든 가난하기는 하지만 안마랑마치 지역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겠지만 얘기예요. 홍진호 하면 또 가난한 정부 운영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조금만 더 추가해주고 병력 타이밍 생산할 만한 시간만 병력 생산 타이밍만 조금만 더 벌면은 홍진호 선수 초반에 러커 둘 잡히면서 아무래도 했던 분위기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이언스 베스트 양이 부산돼 있고 그만두 센터라고 제가 보더라고요. 뮤탈리스크로의 체제 변화를 아예 모르고 있나요? 김정우 선수 본진 지역에 편할 수 하나 없는 모습인데 하나 있어요. 바깥쪽에 하나가 있는데 김정민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의 러커에 많이 당했기 때문에 설마 뮤탈리스크가 아, 이거는 뒤통수를 예. 제대로 맞으면서 김정민 선수 설마 뮤탈리스크가 날아올까? 뮤탈리스크로의 체제 변화는 홍진호 선수가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공이런 머리들인데요. 그래도 뮤탈리스크 그냥 전투를 펼칩니다. 야, 이거 김정민 선수 나가요? 예? 예?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병력을 사실 뮤탈리스크 병력 거둬내는 데 성공했고 일단 나왔고 야 그러면 2교전 예 2교전이 제일 중요하네요. 자 사이언스 베스트가 한대입니다. 스커지가 어디선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머린 메디카이업에서 숫자가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런 식으로 러커 버로에 딱 붙었다 버로에 딱 붙었다 그리고 또 이제 뮤탈리스크와 스커지는 베스트 사냥을 노리는 척 하나가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시간만 한 조금만 더 끌어주면 홍진호 선수 병력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홍진호 선수 김정민 선수 공이런 머린이었기 때문에 본진 안에 들어갔던 홍진호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사실 예, 그렇게 큰 활약을 해준 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력에 본진에 있던 본진에서 바로 이 병력 본대 병력에 합류할 수 있는 머린들을 좀 줄여줬다는 그런 그 성과는 있네요.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로우에 딱 풀었다 그러면서 스커지 들어왔다 나왔다 예 시간 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컨트롤로 예 그런 전술적 컨트롤로 시간을 조금 더 끌어주면 되거든요. 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의 전진이 지금은 좀 과감했고 좋았어요. 예 배스를 잡아줘야 어쨌든 전진이 좀 늦어지긴 할 텐데 아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으면 안마당 해처리는 거의 애누리 없게 지금 애누리 없게 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런데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매트릭 써봅니다. 바로 매트리오드 선수 김정민 선수 이곳에 테크 테리 엉떠러 예. 야 이거 이제 모두 품을 열어 그 사이에 데뷔를 잃고 이거는 김정민 선수 테크 한대 살아남네요. 이야 진짜 홍진호 잘 싸워요. 너무 잘합니다. 테란 예. 상대는 너무 잘해요. 한 번 더 이겨줬죠. 예. 교전에서 지금 한 번 더 이겨줬습니다. 참을 때 참고 더 이상 내가 참아서는 안 되는 타이밍이 언제인지 너무 잘합니다. 김정희 선수 일격을 가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홍진호 선수의 전략 선수의 빡치고 갑니다. 야 이거는 김 선수 그래도 잘못했나? 삼점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저거리도 함께 던져들고 있는 포스의 저글링이 합류해주면서 매진 역할을 해주고 탱크 하나 탱크 하나 또 탱크 둘! 둘! 걷어먹는 거거든요 지금은 예 가스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탱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 저 러커를 상대할 만한 병력이 배틀과 지금 그 공일업 때 머린 밖에는 없거든요. 이러면 네. 앞마당에 확장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탱크가 일단 뒤에서 버티고 있어야
예, 배틀과 함께 조합하면서 앞마당에 확장하면서 전진을 하게 될 텐데 홍진호 선수 이력 교전으로 인해서 타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드론 많이 잡혀고 그래서 자원들의 타격을 입긴 했지만 어쨌든 앞마당 멀티 지역이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예. 게스를 돌려도 돌릴 수 있고 미네랄을 이제 붙이면 충분히 자원충분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반면에 김정민 선수는 본진 미네랄 다 떨어져 가는데 아직까지 추가 확장이 없습니다. 탱크도, 네. 네, 탱크도 지금 자꾸 커트를 당해서 탱크 숫자에도 부담을 느낀다는 상황. 이건 여러모로 생각해봤을 때 홍준호 선수가 훨씬 좋네요, 김정민 선수보다. 탱크가 한 대밖에 네. 보유되지 않은 상태의 김정민 선수입니다. 김정민 선수가 그래도 한방 병력 갖춰서 한번 나올 만한 여유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병력을 갖춰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홍진호 선수가 그 타이밍을 보유하고 있는 병력들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커맨드 센터 내려앉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네, 복구 그동안에 복구 다 했고요. 그렇죠. 김정민 선수 가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탱크의 양이 한꺼번에 늘어날 수 없다는 점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홍진호 선수가 저 럭커를 러커가 동시에 달려들었는데 갑자기 머린들에게 순식간에 잡혀버리지 않는 한 네, 시간 계속 지금 끌릴 만한 가능성이 높네요. 공 2억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정민 선수 탱크 그리고 추가 야 이거 믿을 건 김정민 선수 업그레이드밖에 없네요. 업그레이드 네. 머린들 다윈 입병력들 자 커맨센터 내려 앉습니다. 구석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김정민 선수 컨트롤에 약간 그 지금 경기 전황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급해요. 예, 이제 미네랄도 없습니다. 아, 홍준호 선수 병력 모았죠. 예, 이렇게 저런 식으로 조합이 되면은 그 테란이 예. 전진하려고 한 발짝 움직였을 때 뒤로 돌아가서 홍준호 선수 그 테란 본진 칠 수도 있고요. 네, 자 뒤쪽으로 움직이나요? 일단 머무릅니다. 홍준호 선수는 참 베테랑전에서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확실히 있어요. 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 김정민 선수 자 그런데 사이스패스. 그런데 공 위험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홍진호 선수가 훨씬 손해를 좀 많이 봤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고 다수가 저글링에서 내준 홍진호 선수 그 다스트. 야 이거는 홍진호 선수가 병력 위쪽으로 이동할 때 저 앞마당 그 앞마당 가스 멀티를 우회해서 본진 지역에 딱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상대방의 자원수를 끊기 위해서 한번 과감한 공격을 했고 지금은 손해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자, 직원이 바꿔니 계속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 자, 이제 상황은 지켜봐야겠네요. 여러분, 계속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 정면 싸움에서는 김정민 선수가 확실히 예. 세죠. 아, 이거 업그레이드밖에 믿을 게 없었던 김정민 선수. 자리 잡고 있는데 홍진호 선수가 업타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병력을 좀 먼저 갖다 박는 플레이를 한 거 네. 기다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먼저 가서 부딪히는 플레이를 한 거 약간 의외입니다. 한 번 더인가요? 아닌 것 같죠? 의외했어도 좋을 만한 병력 규모였거든요. 네. 자, 리타리스트와 더글릭 일단 대피 야, 그 한 번에 그 그죠? 병력을 좀 낭비하는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은 김정민 선수가 이제 할만하죠. 네, 앞마당이 돌아갑니다. 홍진호 선수 병력 보유하는 상황이 많지 않은 상태. 과연 홍진호 선수 데뷔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까지 하이브 체크는 안 되고 있는 상태. 신진에서 지금 완성됐습니다. 러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바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그 다리 하나만 건너서 조금만 이동을 하면 바로 예, 홍진호 선수의 유일한 확장기 쪽으로 당도할 수 있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가 시간을 어떻게 뺏을까가 지금 대단히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거였죠? 예, 예. 자, 사실 저렇게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예, 홍진호 선수 지금 상대 김정민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자, 본진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앞마당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생각을 올리고 있는 자, 그런데 김정민 선수는 병력 배고프나요? 배고픕니다. 자, 사이언스만 계속 잡아내면서 본진의 태클 건물 공격하고 있는 홍진호. 아,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이런 플레이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원래는. 야, 용기는 어디서 다 잡았었던 경기를 놓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는데요? 자, 그래도 김정민 선수를 해골시키다가 다시 홍진호 선수의 아마랑 쪽으로 기술을 돌립니다.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다리만 건너가면은 해골시키지 않고 막았다는 게 지금은 크죠?
5 올라갈 만한 타이밍을 벌기 위해서 지금 홍진호 선수가 빈집을 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는 아예 대기 병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공격이에요. 공격입니다. 김정민 선수의 병력들은 다 뒤쪽에서 홍진호 선수의 병력들이 덤벼주기 시작합니다. 아, 앞으로 가야죠. 아, 이거 건너오르기만 있는데요. 뒤로 빼야죠, 예, 그렇죠. 자, 자신의 앞마당이 파괴될 것은 고구마 있어야 되는 홍준호 선수. 헬스와 공이원 마을인들에 의해서 해설이가 하나씩 둘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상황이 자원 채취 홍준호 선수 어디서 하나요? 없죠. 본진 밖에는 지금 현재 예, 없고요. 본진에서 출시되는 게 지금 당분간은 버거닝만 생산하면서 딥파일러를 위해서 게스를 좀 모아주는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홍진호 선수 대기 쭉 교전 서버로 왼쪽으로 깊숙이 뒤쪽 빠지 김정민 선수 달려드는 헬스 일단 튀어나오는 예. 아 헬스 달려드는 타이밍은 진짜 좋았습니다. 홍진호 예. 선수 자 헬스 야 함께 뒀어요. 그 헬스가 또 함께 뒀어요. 하나 맞나요? 자 사이스 헬스 잡아주고 헬스까지 튀어나오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두 선수 혈전 펼치네요. 예. 방어는 싸우는 것은 확실히 김정민 선수보다는 홍진호 선수가 잘 했는데 일단은 김정민 선수가 방어에서 한 두 번 정도 한 그 앞마당 쪽에 방어 크게 한번 성공을 하면서 홍진호 선수의 병력이 많이 잡힌 것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 홍진호 선수 다른 곳에 해처리를 켜봅니다만은 김정민 선수의 병력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네 다른 곳에 게스트 확장 기지가 한 곳이 만약에 성 쪽이라도 예, 돌아가고 있으면은 지금 하이브 테크가 확보된 상태에서의 홍진호 선수의 공격이 훨씬 강력할 수 있겠고 지금 배틀만 어느 정도 추가가 되고 홍진호 선수의 병력 규모 예, 이런 것만 파악이 된다면 김정민 선수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디파일러가 갖춰진 홍진호 선수. 아 정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정민 선수도 어쨌든 캐스트 안에 시달리는 상태거든요 지금은. 네? 예, 사이언스 배틀이 지속적으로 잡혔고 만약에 지금 나오는 사이언스 배틀이 한 번 더 스커트 테러에 잡힌다. 그래서 디파일러가 마음껏 활약하게 내버려 둔다 이러면 또 모릅니다. 그것만이 지금 홍진호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역전의 시나리오예요. 자, 이 병력들 예. 굉장히 소중한 병력들이죠. 디파일러 예. 자, 그 공! 그 안에 들어가는 홍진호 선수를 넣고 아, 다크성 넣고 어쨌든 조합이 잘 갖춘 건 맞는데 야 한 번 더 뿌려지나요? 한 번 더 뿌려지나요? 아, 잡힙니다. 사이언스 배틀. 아, 이게 이거는 결정판인데요. 자, 로커가, 로커가 사이언스 배틀 다시 한 번 뿌립니다. 야, 이러면서 홍진호 선수가 게스 확장기지, 게스 멀티를 하나 예, 완성, 벌써 이걸 완성이 됐어야 돼요. 저 전투를 하면서 저게 네네. 완성이 되고 익스펙터가 지어져서 게스가 채취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상대 병력을 소비시키면서 자신의 병력도 소비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러쉬의 앞마당 쪽이나 네. 혹은 본진 쪽이나 공격을 네, 당해서 만약에 뭐 파괴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밀고 들어오는데요 밀고 들어오는데요 3호포 못 본 것 같죠? 네 홍진호 선수가 아 김정민 선수가 네 김정민 이거... 선수 미네랄은 많아요 지금. 그래서 머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포트의 불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 네. 홍진호 선수가 어떤 대규모의 러커라든가 이런 그 병력들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이니까 탱크는 일단 방어 벙커와 조합해서 방어하는 데만 활용을 하고 예, 머린과 그다음에 배틀만 계속 운영을 하면서 적의 확장만 지금 말리게 되면은 홍진호 선수는 패배를 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자, 다시 한번. 네.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충실해 있는 바이오닉 병력인가요? 업그레이드 때문에 지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홍진호 선수의 확장을 다시 한번 허용하지 않고 있는 김정민 선수. 아 여기네 여기마저 다시 한번 파괴된다면 글쎄요 홍진호 선수. 아 공이 방이로 이거 드롭을 해피령이 떨어집니다. 자 홍진호 선수 과연 이걸 또 한번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해처리가 직접 공격 해처리. 아 오케이 다 막아내도 손해입니다. 이번에 해처리가 깨졌기 때문에 분명히 해처리가 깨졌으면 아 피지 홍진호 선수 피지.
김정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의 24분 21초의 혈전은 결국 김정민 선수가 홍진호 선수에게 지지를 받아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예, 정말 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경기를 보여주네요. 김정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 네, 홍진호 선수의 그 몇 번 계속된 그 잘싸운 싸움들, 자신의 앞마당 확장 기지를 지키는 그런 전투에서 유닛간의 전투에서 김정민 선수가 패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지속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던 머린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앞마당을 지키는데 성공을 하면서 홍진호 선수가 거기서 유닛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자신의 하이브테크를 확보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이브테크 유닛들을 많이 확보할 만한 타이밍도 좀 없어져서 결국 이제 패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 현상이 리턴 매치들이 굉장히 많이 좀 주어지고 있어요. 예. 임현진 선수와 심성현 선수와의 경기가 그렇고요. 홍진호 선수와 조용호 선수와의 경기가 또다시 펼쳐지게 된다는 것. 네. 네. 홍진호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오늘의 세 번째 경기. 김정민 선수가 홍진호 선수를 꺾고 승자조에 올라가게, 승자조 4강에 올라가게 됐고요. 홍진호 선수는 패자조에서 조용호 선수와 다시 한번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민 선수는 과연 승자조에서 이윤열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될 것인지, 장진수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될 것인지, 그 경기는 잠시 후에 결정이